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우리 술, 특히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술을 얘기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것은 문화가 아직 확산이 안돼 있고, 우리가 세계의 그 양조 문화라든가 음주 문화의 기호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술이 만들어져도 우리 술을 내다 팔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조 기술을 보급하는 게 우수한 양조 기술, 그래서 명품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랬는데 아직 문화적인 기반이 안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 얘기 주제는 우리 문화의 가능성. 예. 마이크 안쪽에서 혹시. 됐어요? 마이크랑 하나 더. 아, 네. 예. 뭐 이렇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우리 문화, 음주 문화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전통주 세계화, 또 우리 막걸리 세계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세계화한다고 해서 막걸리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인사동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고 하는 인사동에 가보니까 찌그러진 주전자에다 양재기다 내놓고 우리 술이라고 전통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본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해서 정말 저는 망신스러워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술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전통주에 대한 의미를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좋냐는 거죠. 와인에 비해서, 사케에 비해서 우리 술이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 것만 좋다고 한다면 상대적인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폄훼하는 거죠. 상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 것에 대한 차별성, 고유성을 좀 얘기하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만의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우리 술의 주재료는 우리가 밥으로 먹는 쌀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거죠. 쌀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형편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다르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술을 빚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도 되는 서양 사람들 포도주, 데킬라, 수수 이런 부식으로 먹는 재료를 가지고 양조한 것과 늘상 우리가 체질화된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술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어떤 게더 우수할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술이 다른 나라 술과 차별화된다고 하는 거죠. 가장 두드러진 이게 우리 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화된 재료를 가지고 먹는 저 빚은 술이야말로 가장 우리 성품이 정서에 맞는 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 이래로 우리가 쌀을 먹어서 밥을 먹어서 오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의 건강이 검증이 됐어요. 체질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에 맞는 술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드시고 있는데 이것은 죽어서 입술이 없는 귀신이 되어도 1년에 3번은 먹습니다. 그렇죠? 본인 제사상에 올라오고 명절에 2번은. 이렇게 영은 불변한 재료를 가지고 술을 빚는 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 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뛰어난 예견, 예측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술의 의미를 좀 나름대로 새겨보면 좋겠고요. 다음은 세계에서도 유독 한국 사람들만이 술을 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평상시에 막걸리, 소주, 한약재 들어간 약주도 약주고, 평상시에 식사 때 먹는 반주도 약주고, 농사질 때 먹는 마시는 막걸리도 약주라고 하는 거죠. 자, 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약주 문화를 갖게 됐냐는 거죠. 식사 때 우리가 와인 얘기하면은 뭐 식전 와인, 식후 와인, 식중 와인까지 즐비하게 늘어놓는데, 우리가 늘상 식사 때 곁들이는 반주 문화가 우리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주 문화는 모르는데 와인 문화는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반주 문화가 건강하고 바로
직결된다고 하는 거죠. 반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술을 전혀 안 하신 보다 안 하신 분들보다 평균 5년 이상 장수하게 되죠. 세상에 진시황이 구했다고 하는 불로차가 우리 반주에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구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을 주고라도 5년 이상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세에 맞고 우리 식문화에 곁들여져 있던 반주야말로 가장 건강한 술이다. 또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니까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백약 지장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별화된 약주 문화, 이 약주 문화를 우리 술의 스토리텔링으로 끌어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는, 음주 문화는 다른 나라 술들하고 차별성을 갖는다. 또 하나가 있겠습니다. 약, 손님을 접대하는데도 이 약주는 필요해요. 손님한테 약을 대접한,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을 대접하는 나라,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우리 문화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차별적인 우리 전통주의 의미가 아닌가. 우리 술에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했을 때 우리 술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지, 막걸리가 좋다고 아무리 떨어들어도 와인이나 사케에 못 미칩니다. 또 하필이면 어떻게 막걸리가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쓴 막걸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고 술 문화가 아직 천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세계화할 수 있는 좋은 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형편없는 막걸리를 들고 세계화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 술들하고 다시 차별성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맥주, 독일 사람들, 영국 사람들 마시는 맥주, 이게 증류하면은 위스키가 되고, 그렇죠? 또 흑맥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스키, 맥주의 재료는 한 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발효시키면은 맥주, 증류하면은 위스키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의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 중국의 고량주라고 하는 거죠. 발효시키면 황주, 증류하면은 고량주. 그렇죠? 아니면 또 백주라고도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또 한약재나 꽃을 넣는 술들이 있습니다. 향약주들이. 그래서 중국의 술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자, 사케 보면 그렇죠. 맑은 술, 흐린 술, 그 다음에 한약재나 꽃 같은 건 넣은 향약주가 하나 있고, 증류하면 소주, 그 다음에 사케에 소주를 첨가시킨 합성주, 우리나라의 백화수복 같은 게 대표적인 합성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와인, 화이트, 레드, 레드에다가 브랜디 섞인 포트와인, 그렇죠? 예, 증류한 브랜디. 그래서 역시 포도 갖고만 만들기 때문에 술의 종류는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술은 어떠냐? 예, 전통주는 320, 기본적으로 320가지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종이 청주탁주가 있고 한약재나 꽃이 들어간 향약주가 있고 소주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술의 재료가 10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쌀의 종류가 10가지라는 거죠. 밥으로 먹는 재료가 10가지, 그래서 곱하면 80가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술의 재료, 술 종류, 청주, 탁주, 향약주, 소주, 그래서 80가지, 술의 재료가 10가지 이렇게 되지는데 총 곱해서 320가지가 되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세계는 다양성, 개성화의 또 차별화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술이야말로 계층별로 다양성, 개성화된 사회 모든 계층마다 다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획일화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하고 차별되는 술의 종류가 등장할 수 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320가지나 되는 술을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20가지 술을 다 양조를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다른 술을
만들어 마시죠. 그래서 봄에는 똑같은 막걸리를 빚어 마시더라도 봄에는 진달래 끓여드리고 가을에는 국화 끓여드리고 겨울에는 매화, 여름에는 창포, 장미, 맨드라미 이런 재료들을 넣어서 술을 빚게 되면 술의 종류가 다양해지죠. 또 한국 사람들처럼 한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약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소주에 한약재 우려내서 침출주들 많죠? 침출주는 여기다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은 술들이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실상 전업주부였고 농사꾼이었고 그렇죠? 술 빚는 양조라고 하는 것은 부업이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320가지의 술을 1년 동안 빚어서 또 필요에 따라서 제조해서 사용해왔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을 우리가 지금 복원하고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술을 그러면은 고두밥 쪄서 동동주 또는 막걸리 소주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막걸리가 어떤 술이냐고 하니까 막걸리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막걸리가 어떤 술입니까? 어떤 술이에요? 여러분 막걸리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술이라고? 네. 흐린 술 있고 탁한 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술을 증류하면은 소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흐린 술을 걸을 때 걸쭉해지니까 물 탄 게 물 타서 도수 낮추고 양 늘린 게 막걸리입니다. 그래서 막된 술의 의미, 보너스의 개념, 덤으로 얻어지는 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싸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막걸리 수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돈이 안 된다고 그러죠? 네? 돈이 안 된다고. 몇 톤 선박으로 가도 큰 돈이 안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전통주의 향기입니다. 우리 술의 향기라고 하는 거죠. 자, 세계 모든 나라, 술을 마시고 있는 나라 민족들은 향을 마시는 기호를, 음주 기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술을 뭐라고 합니까? 마신다고 합니까? 먹는다고 합니까? 먹는다고 하죠. 공인들도 TV에 나와서 공공하게서 어쩐지 술 마셨다고, 술 폈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술 먹었다고. 마시는 문화하고 먹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술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시는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호가, 술의 음주 기호가 향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스키, 그 막대한 비용을 들고 고급 위스키를 브랜드를 사 마시는 이유는 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성을 시켜서 가는 것은 향을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주의 평가 기준은 50%가 향입니다. 50점이. 그리고 30%가 색, 20%가 맛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술을 얘기할 때 50%가 맛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냐 탁주냐에서 색이 30%. 향을 20% 가져온 외국인들의 기호하고 정반대의 기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술이 만들어져도 문화재다 명의대에서 전통주가 유명한 술이 등장해도 외국인들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술의 향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식은 전통주는 누룩향. 누룩으로 빚었으니까 누룩향이라고 합니다. 누룩향은 향기가 아니죠. 곰팡이 냄새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향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사라졌던 우리 술들을 해보니까 우리 술들의 이와 같은 아로마, 꽃, 과실 향기가 나더라는 거죠. 사과, 포도, 대부분 여섯 가지,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의 과실향, 꽃향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전통주의 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을 우리는 아로마라고 안 하고 저는 방향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방향. 이 방향을 갖는 술을 양조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술도 세계인들의 기호에 맞출 수 있겠다. 그게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술의 명칭입니다. 수수로 빚으면 고량주, 보리로 빚어서 맥주, 용설란으로 빚어서 데킬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우리는 쌀로 빚은다고 그랬으니까 쌀 술은 미주라고 해야 맞죠. 수수를 고량이라고 하듯이. 그렇죠? 근데 전통주는 미주라고 안 한단 말이죠. 곡주라고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 술은. 전통주라고 하는 말, 제가 전통주를 합니다만 전통주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저는 싫습니다. 왜? 우리 쌀로 빚는 술에 대한 술의 명칭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부여해준 명칭. 그게 쌀로 빚는 술은 청주란 뜻입니다. 청주라고 합니다.
미주라고 안 하고. 왜? 세계 모든 나라, 양주를 하는 모든 나라의 술들이 향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 발효시킨 술들 가운데 가장 고급향이라고 하는 청향을 갖는 술이 쌀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쌀술을 미주라고 안 하고 우리 조상들은 가장 발효주 가운데 가장 향이 좋은 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술을 쌀술을 청주라고 해왔다는 거예요. 이 청주라고 하는 사실을, 전통주가 청주라고 하는 사실의 의미를, 배경을 아신다고 하면은 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술이 전통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술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도 할지 모르고 막걸리가 어떤 술인지도 얘기할지 모르는데 어디다 갖다 팔 것이냐, 우리 술은 그런다고 하면 뭐가 좋느냐, 이건 뭐예요? 우리 음주 문화가 일제강점기 지나오면서 문화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반주 문화만 꾸준히 지켜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일본 사케를 뛰어넘고 와인을 뛰어넘는 우리 명품 브랜드들이 세계화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손에 좋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장점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옥석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우리 것에 대한 천착보다는 바깥의 문화에 눈 돌리고 있고 길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이라고 오늘 이 옷을 입고 등장을 하니까 한옥 분위기에 잘 어울립니다. 그 소리가 참 듣기, 얼핏 듣기는 참 좋은데 저는 참 귀에 거슬렸습니다. 왜? 이것이 그냥 옷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한복이 아닌 양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옷이고 제가 입는 옷이 한복이 되는 한은 한국의, 한국 문화의, 한국 술의 세계화는 아직 멀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이제는 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좀 발견하는 그런 인식들을 또 전환해 가고 좀 함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이요. 예. 네. 자, 술. 술 마신다, 먹는다, 푼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우리 술 문화, 좀 진수가 여기 있습니다. 술을 주도, 주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도는 일본 문화고요. 주법은 중국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는 주례. 그래서 방법 절차에 따라서 주도다, 주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 바탕에 술 예제를 까는 게 우리 문화, 음주 문화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들, 어떤 나라의 문화보다 우리는 예의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을 거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예의도 되고 접대하는 예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마시게 되면 취하니까 가장 마신 사람의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정신적인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봤고요.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흐리지 않는 효모가 알코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모에 대한 두려움 또는 효모의 능력을 빌어오는, 빌린다는 뜻입니다. 빚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정성을, 가진 정성을 다하지만은 이게 신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안 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잘 되게끔 바라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과 능력을 빌려온 데 대한 표현을 우리는 빚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만든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도로 하고 소위 천지신명한테 빌었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양주에 대한 두려움,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신적으로 의지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에 대한 현물로 해서 술을 올리고 모든 의식에 술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술이라는 의식 때문에 신께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신과 인간이 같이 공음하는, 그래서 신과
교류를 소통한다고 하는 교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술이 우리 술을 빚는다고 하는 의미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시간이 지났는데 네. 특히 술을 우리 문화적으로는 물에 가둔 불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술만 마시면 몸에 열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불의 속성을 열로 본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이 적절한 조화된 것이 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술은 이로 보고 술은 기로 보고 사람의 인간의 정신은 기 이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기의 조화. 그래서 술 마신 특히 술 마신 사람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겼고요. 술자리를 통해서 그냥 지금처럼 흥청망청하고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옛사람들의 술자리는 담론을 통해서 창조, 예술로 승화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함양해야 되고 닦아야 될 음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막걸리 유행하면서 소믈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데모나 주인이라고 하는 양주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만은 남녀 성에 대한 호칭이 다 달랐고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술이 있었을 때 그 술을 시음을 하게 되고 감정을 하게 되지만 그 술을 빚었던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술을 빚었는지까지를 다 감별해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의 소믈리에는 여기 발끝에도 못 따라오는 정도죠. 근데 지금 우리 술에 소믈리에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단 말이죠. 그 소믈리에는 접대할 사람의 음주 취향, 그 술에 어울리는 안주까지 다 장만해서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사실은 없다 보니까 지금 외래 문화인 소믈리에를 동원하는 이런 좀 우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주는 우리 옷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술을 항아리 담죠. 도자기가 더 좋은 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다 담는데 그 이유가 항아리는 우리 피부와 같은 것입니다. 도자기는 우리가 입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피부가 더 좋겠죠. 발효식품에는. 그래서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화 대중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통주가 대중화 되려면 적어도 한국 사람의 60%는 우리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중화가 되지고 세계인들의 관심이 우리 술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막걸리가 지금 세계화 되진다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10%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안 마셔주는 술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분야에 대한, 우리 문화 분야에 대한 것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반주 문화를 좀 다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접대에 대한 것, 지금 너무 지나쳐서 접대 문화가 계속 사회 문제로 불거지긴 합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접대 문화를 좀 우리가 확산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술의 세계화 또 포도주나 위스키 같은 명품도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술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